What's good, 헵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 반다가 또 깜짝 음악을 드랍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멈추지 않는 그의 작업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 가운데 이 곡의 제목은 퀸비입니다. 퀸비, 퀸비. 보통 제가 힙합에서 퀸비라고 하면은 이제 90년대 유명한 여성 래퍼인 릴킴이 생각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 프리미어 할 때 영어 가사들을 봤어요. 물론 모르는 단어들은 제가 막 해석해가면서 가사를 이해했는데 아 사실 저 이거 아 리액션 비디오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가사 때문에 솔직히 이게 한국인의 정서상에서 이렇게 그 반다가 쓴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가사를 보면 음식을 먹은 걸로 표현하면 약간 오일리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또 약간 제 개인적인 성향과 조금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이 반다의 가사가 아 약간 저를 약간 당혹스럽게 음악은 굉장히 좋은데 가사가 저를 너무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리액션 비디오 빨리 올려라 라고 요청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 해야죠. 이번 시간에는 꼭 참고 한번 견뎌볼게요. 네, 음악적인 리뷰도 곁들여 가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코인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이거 실로폰 소리. 이거 정체불명의 실로폰 소리. 아, 이거 되게 독특하단 말이야. 언제나 들어도.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에 벚꽃이 진짜 많이 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 텐데 정말 많이 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막 펴 있거든요.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틱톡에 올라올 것 같은 여자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되게 크메르 리듬이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신선하다. 오. 킥드럼이 아주 세니까 좋다. 땅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가사들 있죠. How you blossom the lady full of grace. 이런 말들 있잖아. 나는 이런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오. 진짜 이건 되게 특이하다. 트래디셔널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또 하이프한 느낌도 있고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이게 섞이니까 진짜 하이프해지네. 와 신기하다. 'A bug like me needs to collect your pollen.' 반다는 자신이 한 마리의 꿀벌 같은 것으로 비유하려나 봐요. 여성을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봐 이런 라인들 있잖아. 되게 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트래비스 스캇이 하냐고. 반다가 한다니까요. 와 진짜 이건 좀 충격적인 리듬과 라인들이야. 소피아 카우저. 맞는 것 같다.
아, 차라리 이렇게 랩을 빨리라도 뱉으면 좋아. 왜냐하면 저는 가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면은 아우 느끼해. 야, 이 곡 하나로 캄보디아의 힙합을 좋아하는 여자 팬들은 전부 반다한테 가겠다. 끝났네요 진짜. 야 진짜 신기하게 트래디셔널한 느낌인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아 종잡을 수가 없어. 여기 간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킥드럼 세게 땅땅 때리는 거 베이스 소리와 함께. 아 진짜 좋아. 약간 이 라인은 예전에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오. 그러니까 되게 루즈해지다가 타이트할 때는 또 타이트해지니까 되게 듣는 재미가 있어. 아 가사가 좋긴 한데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만약에 한국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아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많은 용기가 필요해. 설령 이거를 노래 가사로 적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가사예요. 왜냐하면 한국 아티스트들이나 한국 노래 가사들 보면 나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달콤한 가사를 잘 안 쓰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 곡 좋은데요. 좋은데 아마 이 곡 끝나면 편집하면서 반다의 You Already Dead 들으러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이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아 이거는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적 정서에서 나오기 힘든 가사야. 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아 잘 들었습니다. 가사는 제쳐주고라도 음악은 최고네요.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다의 음악은 보다 더 실험적으로 들어가고 보다 더 코어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지지를 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 근데 그도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크메르의 트래디셔널한 정서들을 음악에 녹이니까 힙합을 좀 힙합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낯설지 않게 들리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저처럼 힙합 음악을 진짜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사운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드레이크나 트래비스 스캇이 이런 음악을 만들지가 않잖아요. 저는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수많은 뭐 음악 업계 관계자나 뭐 아티스트들도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세상에는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은 다 나왔다. 더 이상 새로운 스타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다는 그 와중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해요. 가사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힐 텐데 이해를 해주세요. 한국인의 정서, 한국 음악의 정서상 가사의 이런 느낌의 가사가 문화가 약간 달라. 예, 좀 약간 스윗한 느낌으로 한국 음악에서는 가사에 이만큼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음악은 진짜 미쳤네 이번에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